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산소의 운반 원리에 대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산소 운반의 원리와 부분 압력, 그리고 산소 포화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소 분압의 의미는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지 않은 산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압력입니다. 산소 분압과는 다르게 이 산소 포화도는 비율의 단위로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의 비율입니다. 산소 분자가 헤모글로빈과 결합됨으로써 공기 분자의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원 안에 공기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기의 표면을 밀어내게 되는데 이때 형성되는 압력이 부분 압력입니다. 보일의 법칙에서 설명을 했듯이 만약 이 크기보다 작은 크기에 이 안에 같은 공기의 분자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막 밀어내는 압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때 부분 압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 양쪽에 이제 반투막을 기준으로 각각 10개의 산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한 분자의 이 압력을 10mm 머큐리라고 생각을 해보고 반투막을 기준으로 각각 양쪽에 100mm 머큐리의 이 분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 반투막이 없다면 이 전체로 해서 200mm 머큐리 분압이 측정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소 포화도는 0%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산소 포화도는 이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의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헤모글로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소 분압만이 표시되게 됩니다. 전 동영상에 설명드렸듯이 반투막이 존재하면 같은 종류의 공기 분자들끼리만 확산에 의해 이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체에도 세포막이 반투막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이 가스끼리만 확산에 의해서 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림에서처럼 헤모글로빈 이네 개를 왼쪽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헤모글로빈 네 개를 넣었지만 아직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반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산소 분압만을 각각의 양쪽에 100mm 머큐리를 표시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반응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합을 진행하게 되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는 더 이상 분압을 형성시켜 줄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이제 양쪽에 분압차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유는 이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공기의 성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모글로빈 네 분자 중두 분자가 완전히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반투막을 기준으로 왼쪽의 산소 포화도는 50%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공기의 분자는 두 개가 결합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20mm 머큐리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좌측과 우측에 이제 가스의 분압차가 형성되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이 맞을 때까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산소는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가스는 반투막을 기준으로 분압차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B구역에서 A구역으로 분압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산소 분압은 양쪽이 60mm 머큐리로 같아질 것이고 산소 포화도는 헤모글로빈 네 분자 중두 분자가 완전히 현재는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50%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네 개의 산소가 더 결합되었다고 했을 때이 상태에서의 산소 분압은 현재 가스가 두 분자만 남아 있기 때문에 20mm 머큐리 산소 포화도는 4개 중 3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75%를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양쪽이 분합차가 형성되기 때문에 반토막을 기준으로 산소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왼쪽의 환경은 이제 혈액의 환경이라고 볼수 있고, 오른쪽은 폐포의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직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에도 세포막이라고 하는 반토막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세포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스를 교환하는 방식은 이제 같은 종류의 가스끼리만 교환하게 됩니다. 크게 이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기의 환경, 폐포의 환경, 그리고 혈액의 환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대기의 환경에서 이 산소의 분압은 158mmHg, 이산화탄소 분압은 0.3mmHg입니다. 이 대기 중 다른 가스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느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 폐포에서의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도 마찬가지로 거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기의 분압과 폐포의 분압을 확인해 보면 이 대기의 산소 분압이 이 폐포의 산소 분압보다 높기 때문에 산소는 항상 대기에서 폐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대기에서는 0.3, 폐포에서는 40mmHg로 폐포에 훨씬 높기 때문에 항상 대기로 CO2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혈중의 이산화탄소 분압과 산소 분압은 조직세포에서의 호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동맥혈의 폐의 문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거의 항상 폐를 지나오면 100mmHg 산소 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활동량에 따라 정맥혈의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산소의 운반을 좀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혈장의 주성분은 물입니다. 물은 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산소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이 혈장의 산소가 잘 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운반은 혈장을 통해서는 전체의 5%만 운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이 적혈구의 이제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95%를 운반하게 됩니다. 여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대부분 산소가 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의해 전달되지만 헤모글로빈이 완전히 포화되려면 혈장의 산소 분압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혈장의 산소 분압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헤모글로빈의 포화도도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 곡선에서 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산소의 포화와 해리는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직세포의 높은 온도를 형성하는 곳에서는 산소의 해리가 잘 되는 조건이며 폐포 주변은 상대적으로 조직에 비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와 헤모글로빈 사이에서의 해리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체외순환에서 혈액의 가스 교환 방식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산소 해리 곡선은 여러 조건들에 의해 산소의 포화와 해리가 변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소 분압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포화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해리 곡선을 이동시키는 조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 이산화탄소 분압, 2,3-DPG, pH, P50 등에 의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P50의 의미는 산소 분압에 따른 산소 포화도를 결정하는 인자는 아닙니다. pH가 7.4, 체온이 37도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50%일 때이 산소 분압을 의미합니다. 이 정상인에서의 P50은 대략 27mmHg입니다. 즉, 정상인에서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27mmHg일 때
헤모글로빈이 50%가 포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의 좌우 이동에 의해서 POCV의 감소 또는 증가로 표시하는데, 좌측으로 이동하면 감소하고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앞선 슬라이드 설명드렸지만, 산소 포화와 해리는 헤모글로빈 주변에 어떤 가스가 많이 존재하는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곡선에서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을 확인해 보면 온도는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으며 일반적으로 pH는 높게 됩니다. 여기에서 2,3-DPG는 적혈구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적혈구에서 이 혐기성 당분해를 통해 호흡하게 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2,3-DPG가 직접적으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는 않지만 2,3-DPG가 다른 곳에 적혈구 내의 다른 곳의 결합은 이 알로스테릭 효과를 일으켜 이 산소와의 결합을 방해하게 됩니다. 즉 2,3-DPG의 발생량에 따라서 곡선이 우측과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pH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이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의 증감에 따라 수소이온도 같이 증감하게 되는 결과로 pH가 변하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숫자화시킨 것이 pH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빨간 실선은 오른쪽에 이 P50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을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에서 산소의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을 확인해 보면 산소 헤모글로빈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온도가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으며 2,3-DPG의 발생량이 적고 pH가 상승하게 되면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이 됩니다. 이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온도가 낮다는 것은 조직에서의 세포 호흡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당연히 조직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감소하게 되고, 적혈구 내에서의 당분해도 감소하게 됨으로써 2,3-DPG 또한 감소하게 되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와 물의 반응으로 수소이온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적어짐으로 인해 수소이온도 같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pH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 인자는 한 개씩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체외순환과 연관시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체온이 정상일 때와 저하되었을 때이 혈중 산소 분압을 확인해 보면 같은 이 FiO2의 수치에서 산소 분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체외순환에서는 인위적으로 체온을 하강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체온을 정상에 놓고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심폐기 상황에서는 체온을 올리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 산소 헤모글로빈 그래프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며, 체온을 정상으로 올리는 시기에서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산소가 해리되는 조건은 이 산소 헤모글로빈 곡선이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산소가 포화되는 상황이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산소 해리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산화탄소 운반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